다니걸스는 한국의 원조걸 그룹 중 하나로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끈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특이한 점은 두 명의 쌍둥이 멤버였다는 점이었으며 이 특이성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니걸스 또는 토끼소녀로 불리던 이들은 그 당시에 매우 인기 있었으며 특히 이제이 두 사람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원조 군통령 등의 공연에서 특히 큰 인기를 누렸으며 그 당시에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잊혀지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니걸스의 멤버 중 하나인 고재숙 씨가 방송에 출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그들의 팬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바니걸스의 시작과 그들이 어떻게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의 노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가수로 만들기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두 딸을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작곡가를 만나기로 결심하였고 최고의 작곡가 중 하나로 손꼽히던 신중현 씨와 만났습니다. 이 작곡가와의 만남을 통해 두 딸은 1년간 보컬 연습을 받고 두 곡을 녹음하여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성공과 동시에 가족과의 갈등과 힘든 시간을 보여줍니다. 두 딸을 가수로 유명하게 만든 어머니는 그녀들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끔은 간섭이 지나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숙 씨의 어머니는 두 딸의 경력을 관리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끔은 갈등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또한 작곡가 신중현 씨와의 이별 후에 새로운 작곡가인 김영광 씨와의 만남을 통해 두 자매는 데뷔하자마자 히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의 히트곡들은 그들의 인기를 한층 높였으며 특히 김포공항 등의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는 성공과 희생, 가족의 사랑과 갈등 등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두 딸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지원이 되는 모습은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며 그들의 성공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성공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어머니에게 모두 넘겨야 했으며 자신들에게는 용돈으로 10만 원 정도씩만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녀들의 경제적 제약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자매가 결혼한 후에는 가요계를 떠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공에 대한 박수와 환호성 속에서 가정적인 문제들이 표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은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는 성공과 함께 가족 간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들을 안겨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들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정숙 씨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는 그녀의 삶에서의 변화와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매칭으로 만난 남자와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후에는 그녀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결혼 전에 독신 생활을 즐기던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는 순종적인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골을 깊게 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기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방송활동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결국 고정숙 씨는 결혼 생활 1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은 어려운 결정일 것이며 그녀의 삶에서의 변화와 고난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삶의 여러 측면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 후에는 사회적인 시선과 압박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신과 병동에서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정숙 씨는 이혼 후에 혼자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고 딸을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은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부가 사는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연과 노래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렸으며 혼자 힘으로 딸의 유학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칭찬할 만한 것이며 그녀의 노력과 힘은 딸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언니가 여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해 양보하고 여동생을 위해서 이혼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여동생을 보호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 고재숙 씨는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언니 역시 여동생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여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매 간의 지지와 배려는 가족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나타내며 상호의 이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는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니와 여동생의 형제 사이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정숙 씨와 그녀의 딸들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와 서로의 지지가 돋보입니다. 언니와 여동생이 모두 이혼을 경험했지만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매 간의 연결은 가족 간의 중요한 유대를 강조합니다. 고정숙 씨의 딸들은 각각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며 엄마의 재능과 열정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의 노력과 사랑은 그녀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늘 미안해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지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주었고 그 결과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것은 엄마의 노력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정숙 씨와 그녀의 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며 가족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좋은 모범입니다. 고정숙 씨와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강한 유대와 상처를 보여줍니다. 언니의 갑작스런 병으로 인한 상실은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언니의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위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더욱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정숙 씨는 어머니와 두 딸을 키우느라 언니에게 충분한 관심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언니가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관심의 부족이 어떻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쌍둥이 자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와 감정적인 연결이 있으며 서로의 상황을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언니의 돌변하는 건강 상태에 대한 충격은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언니가 돌아가신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며 여동생이 언니의 반쪽이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가슴 아플 것입니다. 여동생이 6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고 한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이며 그녀의 결심이 다시 가수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언니를 기리고 그녀의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결정은 언니를 기억하고 그녀의 노래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동생의 결정은 감동적이며 그녀의 노래가 언니의 유산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재숙 씨의 이야기는 정말로 감동적이며 그녀의 결심과 헌신은 자매 사이에 강한 유대와 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언니를 기리며 그녀의 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응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재숙 씨와 현숙 씨의 봉사활동은 자기의 노래를 사랑해주는 팬들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이며 그들의 노래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은 짓는다는 말은 그들의 봉사활동과 노래를 통해 복을 만들어낸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재숙 씨와 현숙 씨의 헌신적인 활동을 늘 응원하고 그들이 이어가는 바니걸스의 노래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